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35명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 탈북민 출신 연구원 박충권 씨가 1, 2번 앞순위에 배치됐고 진종호 전 대한체육회 이사 4번,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8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단 발표 뒤 공관위원이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 반발했습니다. 비례를 두 번 연속 배려하지 않는 관례가 깨졌다. 비대위원 두 명이 포함됐다며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과 한지하 비대위원이 포함된 걸 간접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험지, 호남 인사와 당직자 배려가 부족하다고도 했는데 24번에 배치된 대통령 측근 주기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개 반발은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두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이 터져나온 당일 공관위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장해찬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 결과에 반발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특정 인사를 사천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나섰습니다. 당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당규가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등 호남 인사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당선 안정권에 배치되지 않은 걸 지적한 거라고 했는데 호남 출신 당직자 외에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해법이 나온 당일 당내 갈등 확산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의원의 반발 배경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어제 이 발언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거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자신이 받아 적는 하수인은 아니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으로 당선 안정권에 호남과 당직자 출신이 각각 전진 배치됐습니다. 13번에는 호남 여성 인재를 홀대했다고 공개 비판한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 배치됐고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도 17번으로 6계단 앞당겨졌습니다. 호남과 당직자를 홀대했다는 이철규 의원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봉합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거죠. 공천 결과에 공개 반발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저격한 이철규 의원은 오늘은 지역 활동에 전념하며 추가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이 콕 집어 공천을 요구했던 대통령 측근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조정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전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공개했습니다. 비례 후순위 배치에 반발해 사퇴한 주전위원장을 특보로 임명해 호남 민심을 챙기고 그를 공천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